제가 이제 이거 아나타 수업 들으면서 그냥 바라보는 자, 관조자와 존재에 대한 걸 깨닫고 마음에 휩쓸리지 않는 거 하나를 알고 제가 이거 하루를 딱 하면서는 아, 이제는 쓸데없는 감정송으로 시간을 안 보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시간을 쓰는 거에 있어서의 그 퀄리티가 좀 높아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진짜 나를 아는 거. 저는 나만 알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정한 나를 아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자꾸 내면이 아니고 외면만 바라보면서 상처도 키워지고 삶에 대한 방향성도 외면에다가만 자꾸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자꾸 뭔가 경험이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40, 50대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것들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나타 과정을 하면서 그걸 정말 저 내면한테 물어보고 알수 있게 됐고 방향성을 잡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타 과정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나를 알고 그리고 삶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내가 너무 잘못된 관념에 있었구나. 저는 이런 게 사람들이 되게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다 자기를 발견을 할수 있고 그런 중에 이 리탄빌 아나타 과정의 방법들이 너무너무 쉽게 그걸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겠구나. 아나타는 저한테 참 저를 이기적으로 살게 한것 같아요. 진심으로. 저는 저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오롯하게 내가 나에게 주는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제 가치관과 몸과 생활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리셋됐어요. 새롭게 거의 다 뒤집혔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제삶 전반의 변화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일도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어떤 뭐 가정이든 일이든 제 몸이든 제 마음이든 다 좋아졌어요. 깊이 좀 비우는 계기였어요. 이 기간 동안 어디까지 비울 수 있고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고요. 가장 생각하지 않았었던 끝까지 내려놓을 수 생각을 하고 좀 시도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치유가 됐다. 그래서 스스로 그 몸이든 그 고통스러움이든 마주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생겨도 뭐 무섭지 않다는 거, 그냥 이길 수 있다는 거, 뭐 와도 상관없다는 것들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 존재를 찾기 위한 거고, 우리가 정말 이 존재를 발견했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편견이나 판단이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체 그대로를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좀더 이렇게 지금보다는 서로 이해해주고 좀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좀더 밝은, 좀더 나은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나타를 이제 경험하지 못한 분들께 이것만 하나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어요. 삶에서 느끼는 헛헛함, 그리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엄청 배움의 큰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하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냥 하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아나타입니다. 저는 이제 아나타입니다.